요즘 유행하는 머리 했어요. 어디야? 빨리 와, 배고파. 어, 빨리 와, 배고파. 먹으면서 뭘 배고파. 친구인가 보다. 그 친구 아니야, 멤버? 지슬이? 지슬이? 지슬이나 언니인데? 어, 동생이다. 동선이나. 어, 연지? 어? 오? 연지야. 어, 연지? 연지? 연지. 어머, 와, 대박이다. 아, 예. 아, 나 너무 배고파. 나 이거 좀, 이거 좀 먹을게. 응, 나도 먹을래. 먹어. 둘이 진짜 친하더라고요. 완전 친하더라고요. 내가 미안해지네. 아, 아 진짜. 아, 잘 먹으면 좋지요. 너무 귀여운데요, 왜요? 방송 본 적 있어? 뭐? 응. 언니 나오니까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나 자취하니까 TV가 없잖아.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. 언니 지금 며칠이야? 꽤 오래됐어. 오, 며칠이야 진짜? 나 저번 주에 100일이었어. 벌써? 벌써요? 벌써 이렇게 됐구나. 뭐 사줬어. 뭐 사준 거야? 사줬어. 뭐 너 액세서리 사줬구나. 어. 오, 액세서리 선물해줬대. 이미 다 전 국민이 알잖아, 언니랑 오빠랑 사귀는 거. 근데 공개 연애 하는 거 어때? 어, 진짜. 불편 부담. 불편 부담? 불편 부담. 스트레스. 스. 다 같이 연애하는 느낌. 전 국민과 함께 연애. 어. 저 말이 맞아. 아, 그렇겠구나. 이거 왜냐면 공개 연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렇죠. 둘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형님들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.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? 아, 몰랐네. 아, 그렇겠네. 그렇죠.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. 근데 왜냐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또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저 자체를 즐기기가 쉽지 않죠, 사실 처음이고. 석희. 와, 요한이 진짜. 어, 어 뭐야? 어, 친구 뭐야? 연지 소개시켜주는 거야? 어? 어, 더블 데이트? 어? 그러면 광경이 있었으면 아냐, 아냐, 아냐 이랬을 텐데. 광경 아냐, 아냐, 아냐. 연지야 그런 거 아냐, 아냐, 아냐. 이 순간 딱이야, 이 채널.